여러분들 오늘은 면허가 없는 사람들도 레이싱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사기적인 성능을 가진 차량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은 2019년식의 브라밤 BT60이라고 있을 거예요. 제가 자동차를 좋아하지만 브라밤이라는 브랜드는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아요. 1961년 잭 브라밤이라는 천재 드라이버가 자신이 직접 만든 자동차로 F1 세계 챔피언을 전부 휩쓸고 다녔었어요. 그의 아들인 데이비드 브라밤이 만든 자동차 회사 바로 삽시다. 자동차의 색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회색 그리고 초록색. 이 금색과 초록색의 조합은 잭 브라밤이 프랑스 GP에서 첫 우승 거둘 때 몰았던 BT19 그거를 본따서 만든 거예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검정색이 더 좋아요. 먼저 앞부분을 보시면 여기 위에가 그냥 다 한 판이에요. 이음새 없이 그냥 한 번에 찍어냈습니다. 위쪽에는 거대한 에어덕트가 두 개 뚫려 있는데 안에 이거 뭐가 있는 거야? 열어볼게요. 이게 라디에이터로 보입니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날렵하게 위쪽으로 쭉 뻗어 있고요. 이것이 바로 브라밤의 로고. 제가 지금까지 봤던 로고 중에 제일 임팩트 있어요. 밑에는 카본으로 만들어진 스플리터가 뭔가 전투기의 날개처럼 생겼고요. 차량의 전장은 4,460mm예요. 레이스하기 딱 좋은 길이죠. 와, 이 디자인, 캐릭터를 따라가는 이 굴곡. 이 아름다움, 독특한 휠 디자인, 그리고 얘는 브렘보 브레이크를 쓰고 있고요. 이번에는 뒷모습, 와 마이 갓, 테일램프가 이렇게 길쭉하게 꺾여 있어요. 이 디퓨저 크기 보세요. 진짜 감탄밖에 안 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카본 윙. 이 차량은 뛰어난 공기 역학적 설계로 다운포스가 무려 1200kg 이상 나온다고 해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듈기 때깍 엔진룸을 그냥 뜯어버리네요. 밑에 브라밤 엔진 보이시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5400cc의 V8 자유롭게 엔진으로 출력이 700마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부품이 다 카본. 얘는 중량이 겨우 1톤이에요. 700마력인데. 다음에는 제가 내부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트가 하나만 있어요. 반대쪽엔 시트가 없고 뭐 굳이 없어도 돼요. 아니 안쪽에 F1 핸들이 달려있네요. 그리고 주변 조작기가 굉장히 심플해요. 라이트, 와이퍼, ABS 다른 편의 시설은 모르겠군요. 제가 시동 한번 켜볼게요. 와우, 차량의 제원을 보시면 제로백 2.8초에다가 최고속도는 323km. 제가 간단하게 움직여볼게요. 오, 후방 카메라가 바로 밑에 있어요. 이 차량의 가격은 15억인데요 부가티나 코닉세그보다 저렴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이것도 엄청 비싸지만. 출발! 풀악셀! 오마이갓! 이 차가 지금 후륜구동인데 바로 치고 나가네요. 휠스핀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그대로 빨라집니다. 그리고 핸들링! 오마이갓! 뭐야 이거? 핸들링? 아 잠시만요, 핸들링 왜이래 이거? 제가 지금까지 이 도로를 달릴 때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고 다녔거든요? 저 지금까지 브레이크 한 번도 안 밟았어요. 여기서 오른쪽! 악셀 밟은 상태로 돌리는 겁니다 지금. 악셀 누르고 있어요. 핸들링 왼쪽으로! 아니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가? 핸들을 돌리시면요 그냥 한 이만큼 돌아가요. 여기서 왼쪽 이건 안 돌아가겠지? 돌아가요! 정말 돌아간다고! 제가 코닉세그 CCGT를 타볼게요. 개조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서 오른쪽 굿! 왼쪽 오른쪽! 얘도 핸들링 진짜 좋아요. 왼쪽! 아 근데 살짝 더 무거운 느낌? 기분 탈 수도 있는데 CCGT의 횡진은 2.24, 브라함의 횡진은 2.49. 이게 수치가 높을수록 핸들을 돌렸을 때 차가 쏠리지 않아요. 제 손으로는 100% 정확한 측정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수치가 증명하고 있죠, 얘가 더 좋은 거라는 것을. 여기서 브레이크 안 밟고 왼쪽으로 악셀 계속 밟고 있어요. 여기는 악셀 떼고 왼쪽으로. 아 오른쪽이죠? 오케이. 이제 개조를 하러 갈게요. 이런 귀한 차를 제 멋대로 바꿔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엔진 6.5리터 V12, 구동장치는 4륜으로, 그 다음에 흡기 트윈터보 장착 완료, 그 다음에 타이어는 스킵, 앞타이어 폭풀업, 뒷타이어 폭풀업, 앞쪽 트랙 폭풀업, 뒤쪽 트랙 폭풀업, 레이스용 트랜스미션 7단 장착 완료, 동력 풀업, 레이스용 차동장치 장착, 그 다음에 스프링 스킵, 에어필터 풀업, 연료 풀업, 밸브 풀업, 실린더 풀업, 피스톤 풀업, 트윈터보 풀업, 인터쿨러 풀업. 순식간에 제원이 990kg가 됐죠? 아니 횡지가 살짝 떨어졌는데? 잠시만요, 횡지는 떨어지면 안 돼. 엔진을 레이싱 V12로 바꿔. 됐어요, 이제 완벽하구만. 900클릭. 그리고 커스텀 튜닝 기어비를 좀 바꿔요. 얘를 가속으로 좀 땡겨. 그렇다면 조금 더 빨라지죠. 그리고 뭐 다른 건 건드리지 말고. 됐어요, 바로 레이스를 달릴 건데 멤버로 보시면 CCGT, 페라리 FXX, 젠보, 아폴로, 그리고 그 밖에 슈퍼카들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갑시다. 여기서 코너에서 잡아야 돼요. 코너에서 나오시고요. 아이고 시민차가 왜 이래 이거. 아니 뭐야, 니드포스피드야? 원래 몸통 받치기 하나 이거? 몸통 맞추기. 브레이크 오케이, 잘 들어왔죠? 저만 잘 들어왔어요. 브레이크 성능 기가 막힙니다. 핸들링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다 좋아요. 다 제가 원래 다른 유저분들을 불렀을 때 항상 꼴등을 했는데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좋은 차를 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놓쳤다. 아 이럴 줄 알았지. 아 이건 말도 안 돼. 체크포인트만 놓치지 않았다면 1등은 바이퍼.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자, 저희 셋이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세트. 이번 코스 같은 경우는 직선 도로가 상당히 길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들어가.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브레이크. 아이쿠, 여긴 어떻게 못하지. 브레이크 왼쪽으로. 그렇지, 잘 들어왔어. 여기서부터 이제 브레이크 안 밟아. 오른쪽으로. 아이고, 우리 팀 뭐야, 무슨 일이야 이거. 괜찮으세요? Nope.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브레이크 안 밟아. 이 도로 안내 표시가 원래 빨간색으로 돼있으면 브레이크를 밟으란 뜻인데 저는 안 밟아도 돼요. 안 밟아, 그냥 가. 안 밟아. 그 다음에 왼쪽. 다음 포스가 90이다. 차가 안 날아가요. 오른쪽.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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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는 브레이크 밟아야 돼. 그렇죠. 굿. 달려. 야이, 오프로드 스타트. 오프로드 스타트. 이거는 반칙 아닌가? 그래도 어쨌든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등 미션 클리어. 1등은 브라움. 그렇다면 이제 브라움에 대해서 조갑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가 최고예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